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오빠? 아닌데? 똑같은 노트 라인 아닌데? 그쵸? 아닌데, 맞은데, 맞은데? 안 돼요, 뭐야? 아,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보면 돼요. 아, 형님 포샷이 키셨어요? 어, 포샷이. 아이, 그럼 막 끄세요. 아, 그래? 알았어. 예, 맞아. 우리 포샷이 싫어해요. 네? 거샷이. 거샷이래, 오빠. 거샷이. 됐지? 형님, 옆에 거는 이렇게 해서 좀 살짝 밑으로 내려주세요. 옆에 거는. 센터를 잘 잡으시는 게, 네, 그쪽으로 좀 더. 혜리라, 오빠 머리 감아주세요. 아, 근데 여러분들. 오빠보다 비싼 거예요? 아, 싸구려. 싸구려래요. 사람들이 물어봐. 아니, 근데 오빠는 눈썹이 수술 친 거예요? 아니야, 지금 예전에 싹 밀어서. 아, 지금. 이제 나는 중이구나. 어. 아, 그러니까 엄청 연한 거 같아, 눈썹이. 그래서. 아니야, 원래 되게 진해. 아. 떨어지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만질게요. 감히 제가 용안에다가 제가 손을. 아이, 아니야, 뭐 그런 말을. 그러지 말라잖아요. 바닥에 뭐 떨어졌다고요? 어디요? 여보, 어디요? 어, 이거 뭐 떨어진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잘. 네? 잘 안 보이는데? 더숙여 이지라네. 닥쳐이 씨발. 네, 여러분들, 아니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음지로 제대로 왔네요. 아, 근데 음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인방이지. 이건 맞지. 어, 이게 인방이지. 원래 먹고 뒤지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아, 그렇게. 아, 걷다가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또 지코스러운 거죠. 그죠? 간만에 뭐 이렇게 옛날 감성 나오고 하면서 딱 좋네요. 좋네요. 저 오빠랑 방송에서 되게 기모띠합니다. 아, 진짜? 아, 되게 영광이에요, 진짜. 아, 그럼 이전부터 하고 싶었어?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오빠방 분들 오셔가지고 그 지코 형님이랑 같이 합방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 되게 많았거든요. 아, 그래? 네. 앞으로 자주. 아, 네, 저 좋아요. 앞으로 자주 하면 되겠네. 진짜. 와, 그렇게 불러주시면 저 진짜 감사하죠. 아, 진짜? 진짜. 아니, 근데 손이 왜 이렇게 설거지 많이 했어? 아, 제가 원래 좀 사람 많이 때려가지고. 아,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손이 그 되게 엄마가. 엄마가 손이 거칠어. 저도 좀 거칠어서. 아, 그래? 난 이렇게 있대요. 난 이렇게 오면은 이제 싸워야지 뭐, 이렇게. 에이, 그건 아니고. 싸울 그런 레벨은 아니고. 아, 저 좀 더 족밥이에요, 제가?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오빠! 어, 아니야. 형님, 여기 오는데 어디로 오라면 될까요? 강남역 인생치킨 검색하고 지하 1층 분코. 메이저 온다고? 아씨, 조졌네 이거. 나연아. 엄마. 야, 그런 거에 쏘라? 아니, 메이저고 마이너고 샤발 뭐가 중요한데. 그건 맞지. 네가 그런 거에 쏘라. 네가 아니, 안 쏘라. 아밖에 없어요. 나 잃을 게 없어. 어? 그럼 잃을 게 없어? 저 몇 달이냐고요? 저 천 달이요. 아, 천 명은 오지.
어. 어, 아니 진짜 천명은 오지. 얘가 누워있으면 천명이에요. 나니까 수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니 네? 누워있으면 천명이야. 앉아있으면 이제 100명이고. 십다리는 샤발로마. 아 죄송합니다. 아이 너무 이렇게 그 채팅만 반응하지 말고. 아 장난이죠. 요거가 이제 9개 8개 돌. 아이씨 이게 뭐야 이게 4개인데 4개 여기가 있어. 아 근데 지금 더 역해져? 아니 지금 메이저 역캠 두 명이랑 번갈아 채팅하려니까 좀 어긴 좀 그러네요. 예? 아 예. 아연아. 예? 싹 발라.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알아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아이스크림 빠른 속도 왜 이렇게 스킬이 이렇게 많이 안 좋아졌어? 그게 아니었잖아. 아. 뒤지죠 오빠. 아, 그래? 오빠 지금 말씀 들었잖아. 나이슨이라고. 어? 아, 아, 저 몰라요? 다이슨의 나이슨이야? 예, 저 나이슨이에요. 여러분, 나이슨? 아십니까? 들어오세요. 아니, 그건 맞죠, 여러분들. 그래? 요즘은 근데 다이슨 이제 그 시대가 갔어. 그럼 그럼? 내 별명은 뭔 줄 알아? 뭐예요? 코드 지로. 아! 아 요즘은 어 나름 LG가 좀 어 청소기로 이제 이렇게 봤을 땐 그게 또 좋거든. 예예예 형님. 어 이거 또 이걸 또 언제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 근데 이런 말 하기 뭔데? 아, 진짜 그쪽 출신이야? 뭐가요? 아 형님. 그쪽 출신이 뭐예요? 아 뭐 영민이 출신입니까? 예? 아니 얘는 우리 출신이죠. 아 감사합니다. 힘들 감사합니다. 얘는 제가 오리지널이에요. 원소 자체를 내가 키운 사람이에요. 아 맞지? 예. 얘는 그냥 거순이었어요. 아 예 예 예 예. 그럼 다행이네요. 거수데이. 거수데이. 아 알아서 거수데이. 원래 기본 안주가 7가지만 나오는데요. 예. 지금 가져온 거는 이제 리필바라고 우리가 다 해 먹어야 되잖아. 예. 거기 이제 품목을 전부 다 가져왔거든요. 아. 다양하게 바꿔서 비벼서 드시면. 아, 오늘 정말 좋네요. 또 가져가실 또 스파게티. 아, 이게 아, 예. 비벼서 살짝. 드시면 됩니다. 살짝. 로제 소스가 들어가. 예예예. 올라와 예, 있습니다. 예, 이거 로제 소스 스파게티인가? 아 근데 여기 스파게티가 그 다 무료예요. 아 그냥 또제 파스타가 아니라 좋네요. 예? 일단 무료고. 아 맛있는. 난 이제 라볶이 드셔도 되고요. 마늘 바게트. 아 라볶이. 저희가 다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또제 파스타. 아니 근데 뭐 불안주가 안 왔는데 뭐 기본 안주가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이거? 공짜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전부 다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그냥 예? 바켓에 있어요 그냥 이게. 와. 네, 신세계네. 그리고 아까 메인 안주 네 가지 다 나눠가지고요. 예. 안주 세트 가격에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예. 예. 총 네 가지 나올 겁니다. 주문하시면. 와. 아 그거 천천히 주세요. 네, 지금 안주가 어우 워낙 많았어. 저희가 또 워낙 또 이제 테이크아웃도 잘 돼가지고요. 포장도 잘 해드리거든요. 예예예. 상당히 아시죠. 딱 우리 감성에 맞는 곳입니다. 어 이게 딱 맞죠. 어 걷다가 이게 마침 좋은 게. 건빵이 있네요. 건빵. 아, 이 건빵 안주가. 아까 인사드렸던 지역장 정치고인.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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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동생. 네. 아 앞으로 자주 올 테니까. 네. 어 알지 나. 아 예, 동생. 어 직고. 예전에 그 샷건 칠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나름대로 집박이야. 어. 아 이건 방금. 어, 앞으로 좀 나 예? 나연이랑 자주 올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그냥 알아주지 그랬어. 아, 드립이지 드립. 아, 카카 근데 좋아하십니다. 예? 어, 예. 아 예. 뭐, 어, 간만에 아이고, 되게 행복하네요. 예. 이제 카카의 행복을 위해서는 제가 무슨 섭독기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아 그쵸 그거는 이제. 예. 그게 뭐? 섭독계는 섭독계다. 그쵸. 그러면은 형님은 뭐냐? 저는 그냥 예. 거베르만. 아! 아, 저는 원래 이렇게 거루형이랑 방송할 때가 저는 좋아요. 진짜로. 근데 섭이 같은 경우는 진짜 예. 노력은 많이 하는데 예. 포인트를 맥을 못 짚어. 아, 걔는 뭐, 지 앞가림도 못하는 새끼라. 진짜, 예. 맥을 못 짚어. 뭘 원하는지.
카카같이 이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감이 있다면 예. GM은 섭외 안 했지요. 맞지 않습니까? 예예. 예, 아니 미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카카를 엿먹이 위한 그냥 식기기면은 진짜 내가 봤을 때 그 방송을 보고 딱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딱 그냥 공작원입니다. 아! 예, 보내기 위한. 아, 그것도 맞긴 맞죠. 예, 아이, 그건 맞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개념이 있으면 절대 안 보냈죠. 안 불렀죠. 아니, 근데 저도 아닌 말에는 이제 좀 아니다 얘기하는데, 오늘 거루 형 말이 틀린 말 없어요. 진짜 맞는 맞죠. 말이에요. 예. 예. 우리 진짜 카카의 감성은, 예. 악덩이들 감성은, 예. 우리 나연이죠. 아,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 아니 왜냐? 나는 맞아. 아 맞아. 근데 맞아요? 근데 애들한테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 응? 와리가리 하시네, 여러분. 아 싸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가평 작갔네요. 잠깐만. 근데 뱃소랑 예. 우결했었어? 우결 아니고요, 그냥 방송했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뱃소 아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야? 아 몰라요. 베이비 소세지인가? 잘 모르겠네요. 베이비 소세지? 뭐죠, 오빠? 이게 맞는 거죠. 예. 직구 거루밖에 모르는데요. 그렇죠. 예. 아, 뭐지 그게? 몰라요. 그냥 모르는 사이인데 나무. 베이비 소세지 얘기 들으니까 참 되게 볼품 없는 친구네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과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나 현재가 중요하고 뭐고 이제 이런 부분이지. 그래. 이 바보들아. 야 큐플레이 저 새끼 블랙 시켜. 욕은 제발 적당히 하거라. 뭐지 누군데요? 지혜미에 비교하자면은 얘는 천사야. 욕하는 거 보면은 맞죠. 이 정도는 진짜 애교지 인마. 그럼 맞죠. 그렇지 이 정도는 맞지. 아 매니저 없으면 형님 좀 매니저 좀 약간 뭐 잉어랑 뭐 애들 좀 몇 명 너 자폐광이랑 이렇게 넣으시죠. 예? 매니저 자폐광이하고 야 잉어 없나 잉어? 아 음지코가 좋다. 저도 여러분들 이 음지가 좋습니다. 지금 이 감성이 저도 그래? 메인지 양지는 뭔데요 오빠? 양지 아야 다 아프리카가 다 음지지 뭐 그런 게 없어. 음지가 좋은 거지. 그렇지 거기서 이제 선만 어느 정도 잘 지켜서 그게 맞지. 내 인심은 안 보이네. 안 보여. 그냥 둘이 해 그냥. 아 아직 씻고 안 걸었어요 오빠? 아 씻고 걸려 있지. 아 걸려 있어요? 그럼. 자 이렇게 숟가락 하나씩 이렇게 놓고. 네. 제가 얼음 좀. 얼음 상당히 작네. 뭐야? 여보세요? 자기야 누구야? 이거 아니야? 해줘야 돼. 그래야지 밖으로 쏟아져 나가지. 역시 가라. 야, 그래. 아, 쌍말. 놓쳤어. MS 있을 때 꼭 그렇게 해라. MS가 누구예요? 이소라고 있어. 빨리 와. 그냥 자기야 사랑해 한마디만 해주면 돼. 자기야 누구야? 아니야. 어떤 개그 팀년이야? 그래. 역시. 아니 근데 원래 세컨드가 이렇게 목청에 높으면 안 돼. 퍼스트예요? 거친 뭐 그런 식이지. 퍼스트는 MS 아닙니까? 그거는 위장이고. 예. 아, 진짜로? 아, 내가 왜 뒤져요, 여러분. 지금 왜 그래요, 여러분.
에이, 네? 여러분들 뭐 위장 뭐 돌잔치 뭐 이런 거 뭐 다 보셨잖아요. 네? 위장 돌잔치 참. 어, 딱 이거 보니까 뭔가 예전 뭐 지종원 뭐 시절 생각나네요. 아, 아, 아. 아니, 뭔가 이거 보니까 어, 빨리 요리 하나 하고 싶네. 아, 아 떡볶이. 아. 예, 예, 예. 아, 떡볶이. 아, 와, 근데 이게 안주가 왜 이렇게 많아요? 통짜에서 이게 다. 아, 떡볶이. 다 주는 거예요, 통짜로. 예? 어, 나 진짜 떡볶이, 라볶이 이거는 되게 좋아해서. 우리만 주는 게 아니라 예. 아프리카 TV의 BJ들 손님들 있잖아요. 다 그냥 모두 주는 겁니다. 아, 이거. 그래? 이 안주를요? 네. 그냥 기본 서비스로? 기본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이거. 와, 줄 거예요. 와, 시끄러게! 아, 와, 우리 중콩보 과장님이 어허. 와, 시끄러게를. 야야야, 우리 또 문 과장 왔나? 아야, 저 술 한잔 해야지. 어, 그치 그치 그치, 한잔 뭐 시원하게. 우리 문과장이 또 왔네. 잠깐만, 여기 술은 뭐 뭘로 타 먹지? 아, 아 여기 아, 그냥... 실론티. 아, 실론티 좋죠. 네, 이걸로 만에 실론티. 나는 이거. 어, 이거 보리차도 있고 순정차도 어, 있고. 예. 많이 있습니다. 어. 아, 진짜 여기 안주 봐봐. 와, 여기 이제 라볶이 먹으려고 지금 물 뿌려서 좀 준비하고 있고. 콘셀러드, 쥐포, 뭐 마른 안주. 오라버니 잔이 이, 없으시네요. 중코 라면, 뭐 중코 예. 떡볶이, 뭐 즉석 떡볶이 시즌에서 와 안주가 뭐 완전히. 아, 그래 우리 홍보 과장이. 와 안주 시킬 필요가 없네. 와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 텐션 놀러 온 거 뱅키고 여러분들 어 좀 이런 나. 재미가 있거든. 메인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제 메인 나왔어. 아 메인 한주 좀 이따 나와도 되는데. 이따 춤을 따라서 이거가. 어 그래요 그래요. 어 네. 근데 이쪽 오니까 뭐 무슨 뭐 테이블 뭐 안주 놀 데가 없네. 우선 그니까 메인 한주를 주로 가운데 놓고 나머지는 사이드. 예예예. 예, 예, 예. 알아서 좀 채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형님. 방음은 진짜 좋아. 밀크보다 훨씬 낫죠. 어, 근데 아. 왜 이거를 왜 저한테도 미리 연락을 해주시지? 어, 이런 뭐 괜찮은 데가 있는지 몰랐네. 계약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이럴 거면 뭐 가평이나 어디 펜션 놀러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요즘 그냥 조용히 쓰고. 네, 딱 이게 이거.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뭐하고 해서 라면도 끓여 먹고 뭐하고.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라면은 이따 집에 갈 때 해장할 때 여기서 막 끓여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아, 무제 아니에요. 와. 발라내는 거. 라면은 발라내는 거. 아, 라면은 무제 아닙니까? 발라내는 줍니다. 아, 전부 다 무제 됐나? 공짜야, 공짜야. 오, 그래요. 아유, 진짜 요즘 야, 야 문과장이 와서 인사 한번 해. 우리 지코 우리 카카님 어? 우리 어? 네. 우리 카카에게 뭐 카카님께 한번 이렇게 어? 아까 전에 그 문과장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들어오면 왔지. 예, 네, 들어왔습니까? 메인한테 많이 음료수를 좀 이쪽으로 좀 치우겠다. 네, 가깝게 한번 인사 한번 드려야지 문과장이.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아 근데 저기 고추장이 없어. 아 이거 저희가 스프가 또 중국에서 만든 스프입니다. 아, 중국 소스. 뭐 양념 소스 맛 두꺼만큼 비춰서 내요. 떡볶이 전날 만들고 있는데 대체 저건 뭐냐? 우리 떡볶이 그 소스도 없는데 그냥 몽글몽글하다 그냥. 아 떡볶이 소스가 있어. 와, 네, 안주 진짜 기가 막히네. 아 이게 안주가 뭐예요? 튀김 오징어요? 아까 전에 이제 국물 떡볶이 통오징어 주문 했었네. 와 아, 진짜 소란지. 저거랑 또. 아 이거는 그냥 기본 떡볶이고요. 메인 떡볶이 바로 보여드릴게요. 야 홍보 야 문 과장. 기왕이면 내 자리로 가자. 씨발 쪽팔리게 새 자리 하지 말고 이 새끼야. 어? 이 새끼 이거 형 이렇게 충성하겠다고 인마 해갖고 어 진짜 딱다 밀고 있는데 우리 인마 컴퓨터 치고 인마 우리 카카게 인마. 이게 아 예. 저도 간결한 말 하겠다. 저 실제로 들고 왔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들고 왔습니다. 실제로. 아 그래요? 어 이거 뭐 오징어 이거 진짜. 제가 야 오징어 통오징어를 그대로 튀겼네요. 그대로 딱 이 맛이거든요, 진짜. 이 떡볶이도 맛있는데요. 예. 메인 떡볶이가 가장 맛있어요. 으아, 메인 떡볶이. 빨개, 빨개. 그럼요, 빨개, 떡빨개. 좋죠. 아, 그치. 진짜 왜 그러세요, 여러분? 왜? 아니, 내모 엉덩이 무겁다면서. 아이,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좀 우리가. 난 너무 신기해서 이걸 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아이, 근데 우리 카카에서 마음에 듭니까? 이 많은 게 우리 스타일 아닙니까? 딱 제 스타일인데요. 한 젓가락을 먹더라도.
그쵸 그쵸 푸짐하게. 이거거든요. 아유, 오늘 진짜 한번 놀라고 가네요. 아니 예전에 우리가 했던 중코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래서 대접이 틀려진 겁니다. 아 BJ들 앞에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그래요. 한탄들 하시죠. 이게 의사 타놨습니다. 어 아까 뭐 누가 뭐 이렇게 나왔나요? 아 아까 그 중코 홍보과장이 한 1,000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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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면은 시원하게 이걸로도 아예 술 취했네. 왜 나왔는데 왜 안 나왔다 그래. 아 시끄러게. 어 시끄러게. 그래요 또 한 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짠. 아하. 아 오늘 술 맛 왜 이렇게 좋지? 아 원샷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아, 오케이. 근데 강남 중코가 이제 리모델링 다 해가지고 이렇게 좋아진 거죠. 누가 봐도 이거 저거잖아요. 고교수와 여제자. 예? 예. 그냥 도서관 분위기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까? 어? 어 떡볶이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그냥. 어 왜 이렇게 맛있어 떡볶이가? 떡볶이가 원래 맛있어요 오빠. 어? 원래 떡볶이가 맛있는 거예요. 근데 떡볶이는 진짜 쌀떡보다는 밀떡이 맛있어. 그건 맞죠. 우리도 그래서 밀떡으로 하네요. 그건 맞지. 맞아. 술도 완전하시죠? 이렇게. 어, 아니 뭐 업주 왜 이렇게 자주 자리를 비우냐? 어? 내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야. 이제 나이 좀 쳐먹었더니 나랑 같이 놀고 하다 보니까 업장들 마감 시간이라 지었다. 아, 그치 그건 맞죠, 여러분들. 우리 업주 형님이 뭐 여기저기 보고 받으라고 얼마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업주 좀 지갑 꽉 찼겠네. 아니 뭐 이렇게 업주 네. 뭐 보고받고 하면은 뭐 지갑 뭐 현금으로 꽉 차더만. 저 새끼 뭐 지갑에 항상 보면은 5만 원짜리가 예. 항상 한 500만 원 있어. 어 그러니까요. 펼쳐 봤죠 그냥. 진짜인데 이건 착대예요. 야 한번 보여줘라. 아 근데 원래 방송에서 원래 담배도 펴? 네. 아 얘는 대놓고 펴. 아 그래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어 그게 맞는 거지. 아이고 뭐 나연이 담배 필 때 거국적으로 담배 한 대 펴야겠네. 그렇죠. 불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불을 찾고 있었다. 오 신여성이네. 불을 또 올려달라고. 그건 맞죠. 아 그래 얘들아 나도 여캠이 불 올려달라는 건 처음인데 시원하게 한번 좀 올려줘 얘들아. 어? 아 숨기는 것보다 여러분들 여캠들 거지 70-80%는 다 펴. 근데 다 뒤에 숨어서 펴.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나는 참 여성이라고 봐. 그렇지. 담배가 예. 올려놓고 담배 걸려서 민심 코로로록 한 방에 날아. 아이 뭐 다 담배 끊었니 뭐하니 하면서 끊기는 조신아 여러분들 누가 끊습니까? 그건 맞죠. 어, 예, 다 피지. 진짜 못 끊습니다. 못 끊습니다. 나연이가 다시. 그래 뭐 누구 좀 불 한번 붙여줄 친구 없어 얘들아? 예 저는 실장이라 그냥. 그래도 처음 뭐 이렇게 뭐 좀 방송에서 이렇게 나도 피는 거 처음 봐서 신기해서 얘들아 어? 아이고 아 그래 홍보가자 한대 홍보가장이 이 새끼 사람이 셋인데 이 새끼야 어? 세 개는 올려야지 어? 사람이 셋인데 임마 아, 좀 그러네, 어? 아이, 좀 이 새끼 사람 세 명인데, 요즘 빠져가지고, 이렇게 문과장 이거. 그렇지, 문과장이. 아이고! 아이, 또, 그래. 문과장이 또 알아서 좀 이렇게 좀 해줘라, 어? 형 좀 이렇게 면 좀 세워주고 그래야지, 응? 나 이미 불 붙였지만, 나한테 불 금연이라는 얘기 하시는데, 아 저놈이 또 이렇게 짠풍도 잘 쏴주고 그래요 진짜. 어우 그래요? 아이고 구쟁광이 또 208개 구쟁광이 또 208개 그래 그리고 카카이 또 불풍 그래 딱 세 개는 나왔네 죽풍계 그래 그래 그건 맞죠 야 되게 안주만 봐도 뭔가 행복하네 네? 아니 진짜요. 진짜 부침해 여기 올 때마다.
아니 근데 이 저 딴 데선 이런 대접 못 받지. 그러게요. 아니 진짜 그건 맞아요. 아니 진짜 딱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네, 제가 오늘 안주 많고 이런 거 좋아해서. 그냥 눈비도 아니고 갖고 그냥 쭉 계속 그냥 풀. 그냥 커맨더 지코는 전국에 어딜 가도 준코는 눈비 면제 이 서비스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그렇게 계약했어. 나하고 두 명만 해주라고 그렇게. 야 문과장 맞잖아 임마. 커맨더 지코하고 나하고는 두 명만 전국에 준코 어딜 가도 이렇게 그러게요. 서비스 해주라고. 진짜 너무 좋네요. 재떨이가 없나? 아, 재떨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아, 재떨이 저기 있구나. 왜 좀 싫어? 재떨이 좀 갖고 와. 어? 아, 재떨이가. 내가 형이야, 이 10세야. 아, 네가 형이었나? 어, 그럼 걔 내가 형이지. 개새끼가 너 동생이냐? 씨발. 나. 화채다. 어, 화채. 아유 이렇게 진짜 항상 푸짐하게 잘 차려야 돼. 그건 맞죠. 예. 아, 재떨이까지 이렇게. 강호야. 예. 화채 어때? 아니 이 씨발 새끼 그냥. 아니 화채 왔대. 박철이 새끼야. 이 새끼 씨발 은근히 나 꼬치는데. 그런 식으로 인생하지 마 씨발 진짜. 내가 네 등에다 씨발 언젠가는 칼을 뽑을 거야 이 개새끼. 아예. 좋은 거는 또 이렇게 또 한 번 또 좋으니까요 여기. 예. 어우 화채 이거 진짜 시원해 보이네. 그것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놓고 그냥 우리 카카께서는 우리 여 저기 큐브에서부터 그 스타킷도 막 그대로거든요. 이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내가 몇 번을 해서 우유 좀 넣고 시럽 좀 넣으라고. 이거는 진짜 다 좋은데 우유하고 시럽이 없어요. 네? 이 팥빙수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요? 아유 이거 솔직히 내가 맛 X같아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홍보한다지만 아 형님 그 앞접시 좀 이 새끼 말 들을 때까지 내가 가볼까요? 앞접시 좀 해 주시죠. 팥빙수에다가 시럽하고 지랄이야! 어? 우유 좀 넣으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왜 그것만 좀 완벽하다고. 어? 아이, 나연이 나가라 그냥 이 지랄 씨. 아이 그게 여러분들 좀 그러지 마 얘들아. 나연이 임마 드립이 임마 진짜 여러분, 옛날 저 아직 괜찮아요. 나연이 원보다 훨씬 세 얘가. 아니 왜냐면은 안 제가 나가. 여기 안 나가. 아니, 움직이기 좀 편한 나가. 위치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난 내가 먹고 싶어서 이거 좀 챙기는 거야 앞쪽으로. 막 쳐들었다. 너무 맛있어 보여서. 오빠 빨리 앉아요. 카카오는 진짜 한번 나연이 툴이고서 한번 예? 남한산성 한번 가시죠. 남한산성 저희 집이랑 가까운데. 아 그쵸 같은 성파하고 먹으니까 가깝죠. 가까워요. 그래 다음번에 같이 가자. 백숙 먹으러 가려고 백숙. 아 그래 백숙도 좋지. 먹고 뭐 닭도리탕도 먹고 뭐 이것저것 먹고 다른 것도 먹고. 예? 아니 거기 앞에 그 아, 진짜 팥빙수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는데 많이 있어요. 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 단결. 그리고서 말씀하시죠. 예. 방송 끝이면서 이렇게 한마디 그 말씀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자 한잔 합시다. 뭐 안주 이제 거진 다 나왔는데. 예? 한잔 하시죠. 네. 아 근데 진짜 거루형 방송이 좀 죽긴 많이 죽었네요. 예? 예. 저희 좀 출석 한번 펼쳐 볼게요. 뭐 힘 잘 없으십니까? 아, 아
좀 신경 좀 써드리고. 아니. 좀 뭐, 편하게 이렇게. 아, 근데 나연이 술 취했어? 응? 어? 아, 아니요. 아, 취했지? 아이고, 우리 공자 형님! 이루아란 역행 회장님이세요. 아, 이루아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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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역행 부장님이신데, 이렇게 또. 아니, 근데 진짜 다시금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아, 나연이 팬은 없습니까? 아, 나연 팬은 1인체제라 거기는 뭐. 예. 그럼 곧 접을 때 됐네요. 아니 근데 누우면 1,000명이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뭐 나연이 팬니까. 아니 그냥 그게 좀 아쉬워서 나연아. 응? 또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있겠냐? 뭐 좀, 전화하고 와 나연아. 예? 전화하고 표정 봐봐. 아 존나 띠껍네요 씨바. 아 나연아. 아. 왜요? 카톡해 회장님에게. 아. 열 한번 세워주세요 오빠 부탁할게요. 아 물음표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 응. 어 멘탈 나가면 안 돼. 아 아니 근데 이게 멘탈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게 인방이에요. 그래요. 야.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인간 뭐 내면에 그대로 이게 나오는 거네. 아니 아니 진짜 어 난 그래서 되게 보기 좋은데. 응? 어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야. 맞죠. 어 그치. 커져? 아 싫어 안 커질랭. 아니 욕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솔직히 욕한 거 좋아하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사실 오빠방 사람들 욕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치. 근데 욕을 하더라도 센스 있게. 그건 맞게. 어우 왜 떡볶이 왜 이렇게 맛있어? 떡볶이 한번 드셔보세요. 아, 떡볶이가 맛있나? 매콤하고. 어, 떡이 아니 매콤한 걸 떠나서 너무 졸깃졸깃해. 어? 어 진짜. 와, 아니 졸깃졸깃을 떨어서 진짜 야들야들해요. 와 진짜 좋네. 어, 야들야들 좋아요. 이거 진짜 졸깃졸깃 야들야들 탱탱해요 또. 앞에 이 스파게티 줘보시죠. 아 그래요? 어, 이제 스파게티도 먹어봐야겠네. 진짜 밀 저기 로제 파스타 아시죠? 네. 그 맛이.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 딱 로제 파스타 그거랑 똑같아요 진짜. 그래 나연아 좀 먹어. 아 네네네 먹을게. 천천히 먹겠습니다. 아 근데 좀 말투가 좀 약간 멘탈 나간 말투네. 아 아니요 저 이 정도는 이거까지는 어, 나연아 네? 즐겨. 아 저 즐기고 있어요? 어 좀 뭔가 어 목소리가 욕 더 해주세요. 아 저 욕 먹고 오래 살게. 예. 아 근데 나연아 오빠가 좀 높아시면 얘기하는데 예. 이러다 이제 역캠 한 명 와. 어? 걔는 이제 민심 잡을 줄 아는 애야. 예. 그럼 너는 진짜로 욕받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그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오기 전에 민심 잡고 있어야 돼. 아, 진짜로. 일어나야겠네요, 오빠. 네. 어? 오빠들. 오빠들. 아, 좀 제가 좀 약간 과했나요? 아, 저는 좀 장난 삼아. 예? 어. 아 근데 나연이가 좀 약간 그 간과하는 게 있네. 너무 시청자 진짜 동물로 보네. 예? 무슨 소리십니까? 아, 좀 약간 개돼지로 보네. 제가요? 어. 제가요? 갑자기 뭐 일어난다고 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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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이, 그러지 할 않지, 애들이 아니에요. 아니 일어나서 굳이 이렇게 약간 좀 예의를 차리자 이런 거죠. 제가 뭐 일어나서 막 좀 약간 방송 너무 쉽게 배웠네.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래도 누워서 하다 보니까 우리 나연이가 좀 이렇게 어려운 길도 좀 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좀 아쉽기는 한 부분이죠. 아니요. 예.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 개돼지로 보고 뭐 뭐, 아니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일어나서 굳이 예의를 차리고자 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 근데 여러분도 아니 또 업주 형님 어디 갔냐고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어, 마리아도 나왔습니다. 아 뭐가 또 나? 아, 다 나온 게 아니었어? 아 이거 상단이 부러져가지고. 아 이구야 이구야 이구야. 이걸 빼버려. 아 떡볶이는 맛있고. 아니 요거를 조금 치우고 팝콘도 치우자. 한쪽에 잘라드리겠습니다. 아 팝콘은 예, 요쪽으로 좀 치우고 네. 요쪽에다 좀 이렇게 넣고 빵도 좀 넣고 그 다음에 요쪽에다가 아까 주문하신 실속 모듬포고요.
저희가 중코에서도 아이스크림 있어요. 아이스크림 아까 네. 먹었어요. 아까 먹었어요. 예. 일단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예. 와. 아니 근데 이렇게 팔아서 뭐 남는 게 있어요? 저희는 고객이 남습니다. 야, 마음대로 써. 지역장이 마음대로 써. 그리고 다른 데 보기 뭐 드문 친절함. 오늘 근데 이렇게 팔아서 뭐가 남아? 고객이 남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아,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게 남았으면 좋겠네요. 아, 다른 게요? 예. 어떻게 남으면 좋았을까요? 예, 아, 그냥. 역시 재밌으셔. 예, 그래요. 역시 우리. 역시 카카십니다. 저랑 같은 생각 아니십니까? 예. 오늘 아무튼 뭐, 달달하네요. 그래, 얘들아, 한잔하자.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좀 분위기 잘 돼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또 중코 여기 와서, 이렇게 또, 나름, 여기서 이제 되게 호의를 베푸시고, 이제 이런데. 아, 형님 좀 가까이 오시죠. 좀 너무 멀리 혼자 뭐 이방인처럼 좀 야, 이거 좀 가까이 오세요. 뭐 시원하게 올려줘야지. 문과장이 이럴 때 이 새끼 이거 딴 날도 아니고 임마 우리 카카 모시고 왔는데 임마. 그래, 나 일단 네. 왜 이렇게 눈치를 봐? 그냥 자신감 있게 해. 아, 저 진짜 안 봐. 그치. 왜 이렇게 기가 죽은 것 같아. 아니요. 그러지 마. 우리 또 이렇게 하나씩 그냥 먹어볼게. 알아서 올려주세요. 예? 아, 저 여러분들 내일 뭐 남산 데이트고 뭐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할까? 지금 내 옆에 있는 너가 좋아. 남산 데이트 누구랑 가십니까? 예? 누구랑 가시는 계획이 가족 계획이 아니지? 아니지. 아, 내일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예. 그냥 시아랑요. 예? 예. 예, 류시아라고. 아, 예, 예, 예. 예. 알죠. 예, 예, 예. 예. 진짜입니까? 아, 그럼 진짜죠. 다음 주 수요일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데요? 이슬이요. 예? 그... 아, 원래 이거 예고하면 안 되는데 술 먹은 김에. 아니, 근데 카카 제가 예. 거짓장으로 한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싹 돌아갔습니다. 아, 진짜예요? 예? 저 괜히 왜 이런 구라를 쳐요? 아, 이거 희망사항 아닙니까? 아, 개새끼가 이거. 아니, 그렇지. 어? 단결! 그렇지만 이건 진짜 아니 될 소리를. 아니 뭐 무슨 섭이 취급을 하네 나를. 아니 섭이보단 낫죠.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차라리 탱다나 아니면 요렇게 좀 믿음이 가는데. 아니 탱다도 뭐 다 언제든지 걔도 뭐 걘 지금 나오라도 나오죠. 아니 그 탱다는 믿음이 가죠. 근데 이제 갑자기 뭐 루시아 막 그렇게 저쪽에 이렇게 나오면은 양지 감성 나오면은 솔직히 저희 같은 음지 감성 하는 사람들. 걔네야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나올 애들이에요. 예? 와, 또 사람 뭐 약간 되게 무시해버리네. 아예 무시는 건 아닙니다. 진짜 이건 아닌데 이제 갑자기 이제 믿을 수 없는 관공이 나오니까. 에이, 그건 아니죠. 제가 원래 좀 준비해서 아무리 메이저. 제가 말씀드린다면 유시아까지는 어떻게 좀 이해는 돼요. 예. 근데 이슬이까지는 조금. 아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아, 역시 우리 카카십니다. 예. 아무리 메이저 열캠이고 뭐하고 해도 야 어? 이슬아 우리 뭐 어떻게 몇 날 며칠 날 뭐 이렇게 어디 하려고 했는데 나와서 같이 한번 오빠랑 재밌게 하자. 안 나오래 없어요. 물론 그건 맞죠. 예. 예. 가끔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건 있어요. 뭐 우리 카카의 이제 은혜를 입고 예. 크다가 이제 삐딱선 타갖고 딴 데 이제 한번 라인 한번 잘못 타가지고 흥선장구하면은 그냥 하늘 다 같은 뭐 이렇게 한 거 어차피 제자리 갈 애들이거든요 사실. 아 또 민재 얘기하네. 아이 그건 맞죠. 요즘 진짜 우리 카카키터 제자리만 보내주십시오. 아 근데 진짜 솔직히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 하나 물어보면 안 됩니까? 예. 민재가 형님한테 처음 접근했을 때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아 진짜로! 칠다리 때 불러주니까 예. 아빠! 이러고 달려왔던 그 민재였죠. 아 진짜요? 진짜 고려야! 진짜 고려야! 두자야! 그러고 왔던 민재였죠. 그래요? 예.
딸이었습니다. 아 근데 전 아직까지 그 멘트를 잊지 못하겠네요. 예? 어? 얘가 다른 것도 아니고 거박이를 거부해? 아! 하면서 그때 되게 좀 약간 대노했을 때. 예? 아니 아, 근데... 아 그때 진짜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예? 그냥... 예. 아 그걸로 뭔가 방송하는데 30분간 현타 오시던데? 아니 현타도 예? 아니라 예. 그냥 뒤지고 싶었죠. 아, 아니, 한마디로 족같죠. 예. 예. 아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거래 형님 좀 쌓인 게 많았네. 이 말도 있었습니다. 예. 물론 그 이간질이었지만 예. 왜 멘탈이 나갔냐면 예. 지코 새끼는 예. 인류다. 예? 예예예. 예, 예. 이간질이었지만 예. 거박이는 쌈마이 삼류다. 아아아아 이런 얘기를 어떤 놈이 전해가고 그거에 맞니 멘탈 나가고 아, 아! 또 이간질에 당하셨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동시개봉이냐 이제 뭐 알잖아요 뭐 저 극장도 이렇게 동시상영하는 거 아시죠? 예. 옛날에 그죠? 예, 딱 그런 느낌 받아가지고. 아 그럼 이번에 그럼 거박일 월요일날 가는 거 뭐 게스트는 뭐 다 예고가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어 그럼 나연이도 가나요? 네, 예, 나연입니다. 아, 갑니다. 오. 근데 솔직히 우리 새통광 회장님이 반대 안 했으면 지박거일 해갖고 시원하게 한번 양지 방송 크게 꼬리 카카미지 확 하늘 찔렀을 건데 말이죠. 예? 그거 진짜... 갖다고 제 민심이 왜 살아요? 예? 아니 더 숭숭잡고 했죠. 그때 우리 제주도 갔다 와서 계속 진행 쭉 됐으면은 갑자기 새통광 회장님께서 하지 말라 그래갖고 다 떨어졌습니다 진짜요. 잘 만들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예. 아, 진짜로요? 예. 제가 색도광한테 그냥 야 덕광아 그냥 슬쩍 방송 들어와서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 분위기는 형이 만들게. 아아아 예 그, 역시 착하십니다. 예예예예예예. 아 근데 아 형님 진짜 술 한잔 먹은 김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예 대본이셨군요. 아 형님은 좀 너무 중간을 몰라요. 예? 예? 아니 제가 그때 제주도 갔을 때 예. 뭐 워라벨이나 뭐나 이런 애들이 막 나대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하면 뭐 형님도 그냥 에이 이건 아니죠 하고 갔어야 되는데 저는 가야 아유 뭐 저는 뭐 어떻게든 해야죠. 좀 약간 이제 이런 거를 역류하는 거 봤을 때 아 거루 이 새끼 안 되겠네. 아 역류가 아니라 이제 그때 당시 저한테 이제 한 3만 개 던지셨고 아예 어찌됐든 그 10만 개 던지면서 이제 그래도 그 제주도 갔을 때 그 예. 그 제가 방송의 흐름을 알잖아요. 그건 맞죠. 여기서 예. 뭐 이럴 것 같이 했는데 여기서 같이 이어서 뭐 또 어디 또 다른 데까지 가면 그건 또 안 되거든요. 예. 그건 맞죠. 야. 그렇죠. 이거라도 썰어. 나연아. 뭘? 이거. 이게 뭔데? 이거 마른 안주. 아따 오늘 고기부터 이것까지 다 썰어버리네. 아 내가 할게. 아, 내가 할게. 오빠. 응? 이러면 저 욕 더 처먹어요. 어. 그러려고 그랬어. 아. 눈치는 있네. 눈치는 있네. 제가 할게요, 여러분. 예. 저는 이거 써는 사람입니다. 어? 예, 아니. 아. 그러면은 예? 좀 업주만 개새끼 됐잖아. 아, 맞지. 그냥 개새끼지. 아, 이거 오버. 아, 맞지. 아, 그건 맞아. 그대로 저런 잘해. 저쪽 눈치는 볼 거 없어. 맞잖아. 어? 그러니까 난 여기 양쪽에 사이드 지금 양쪽에 있는데. 딱 업주는 개새끼가 아니라 개새끼다. 개새끼야. 아, 하는 말이죠 여러분. 또 왜 그러십니까. 아 진짜. 아니 여러분 방방바 하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진짜. 아이, 그래 다 애들 방방바 해. 근데 이걸 참아야지. 그러니까 그치 이걸 잘 누가 내가? 어 그치 넘어가야. 아 저는 뭐 괜찮은데 사람들이 뭐 업주가 너 살려주잖아 이래나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제가 아, 그 말이 좀 깎았나 보네. 아, 약간 좀
그런 씹스러운 대여가 뒤에서 오고 갔어? 다리 벌려. 아~ 참 대화 참 씹스럽네. 어? 이게? 나왔을 때 나연이가 형 소박 1 못 나갈 것 같은데. 왜? 네? 왜요 왜요 왜요. 내일부터 방송 접어야 될 것 같아. 아니 왜? 왜? 에이 나연이야 오징어, 뭐. 오징어예요? 어? 아, 어 냄새 좋은데? 아 이거 지포인가? 오빠 이거 어. 오징어가 지포인가? 어 나연. 아. 예? 지포로 다니고 그거 뭐지? 오징어 다니고 뭐요? 그 지포는 많이 나 많이 맡던 냄새야 그렇게 갖다 대. 예? 아니야 이게 지포 같으면서도 이게 뭔가 지포는 이거거든요. 지포가 많이 맡던 냄새야 갖다 대면 제일 아! 좋아해. 아, 근데 이게 아, 오징어는 아, 아닌데? 아! 아 근데 걸음 잠깐만 토할 것 같아. 오빠 이거 오징어 냄새는 아닌데? 왜 알레르기 있어? 아 욕조라고 갑자기 평상시에 많이 맺다 보니까 오징어 냄새에 그냥 화들다 놀래가지고 나 알레르기 있는데? 아, 왜 그렇게 왜 이렇게 어 거시기 하네요. 어 뭐 좀 있으면 각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봐봐 저 지금 얼굴 봐봐 지금 실룩실룩 좋은 냄새 맡으니까. 아~ 예? 간만에 지가 좋아하는 냄새 딱 맡으니까. 아, 오빠 오징어 냄새 좋아해요? 아 난 원래 오징어 정말 좋아해. 갑오징어도 좋아하고. 오징어 냄새도 좋아해요? 어? 아, 오징어 좋아하는데 그럼 당연히 오징어 향 되게 좋아하지. 아. 어? 아니 왜 자꾸 왜 분위기를 왜 이상하게 왜? 그렇게 왜 그래? 아니 여기는 뭐? 알레르기가 있네. 아 오징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응? 어? 아 그건 아니고 저 갑자기 좀 터졌네요 제가. 예. 아 벌써 이주기축된대요. 아 이게 아니라 아니. 궁금해서 아, 여쭤보는 아, 거죠. 걸어 토하러 가네. 오빠 예? 화이팅. 아니 토하러 가는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가 그래도 형보다 걸어 형을 더 오래 알았잖아. 그쵸 오래 알았죠. 그치. 아직 잘 모르네. 예? 걸어 형은 이 냄새를 예. 맡으면 토하러 가는 게 아니고 예. 싸러 가. 아하. 아예 아, 아, 아. 아직 잘 몰랐구나. 아파 아파. 아, 그쵸. 뭐 하면은 뭐 생리적으로 뭐 이렇게 어 소변도 보고 싶고 이제 그렇지. 오줌 싸러 간다고. 예, 맞죠. 아 근데 아기 힘이 원래 좀 되게 좀 없나 봐. 아 오빠 저랑 해보실래요? 어? 어 뭐래? 뭐든. 어? 아니야 아니. 아! 줘봐. 아니. 그럼 뭐 그거 자르고 뭐 아니, 이렇게. 팔이 아프도. 어 뭐 어떻게? 어? 아 아구. 아구? 어 꽉 잡아봐. 아, 간지러워서. 오빠. 아, 알았어. 아, 진짜 간지러워서. 한번 뭘 뭘? 아니야, 오빠 이렇게 잡아 돼요. 이렇게 잡아 돼요. 어, 이렇게 잡아 봐. 아니, 힘은 주는데 아니 진짜 간지럼 피는 것 같아서. 간지러. 어, 되게 간지러워서. 아, 아니 근데 나연아. 조금만 네? 옆으로 가면 안 돼? 아. 어, 오빠가 자꾸 뭔가 코너로 이렇게 몰리는 것 같아서. 네. 오빠 원래 좀 약간 코너 발이 좀 안 좋아하거든. 아, 코너 안 좋아하신구나. 아, 섭이 이 새끼 실수하네. 형님, 거루 자리에 저 가도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마. 씨발, 아버지 뻘 때는 형님한테 인마, 거루라니. 짭이랬다. 예? 짭이래. 아, 짭이야? 아, 그래? 그치, 그러면 안 되지. 어, 막간을 이용해서, 어, 한잔 하자. 얘들아. 어, 뭐, 누구 없냐? 어, 짭이가 하면은 이제, 오빠. 응? 응? 아, 한 잔만 주면 안 돼? 드릴게요, 오빠. 어, 받아. 아, 예. 아, 오빠 제가 줄래요. 아. 너가 주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지. 좀 더 맛있지. 오빠 잘 있어요? 잔? 많이 따라봤네. 아! 아 술잔을 많이 따라봤나? 세상에. 저게 왜? 뭔 드립이지? 아
아니 많이 따라 봤냐? 어? 아니 저게 뭔 드림이지? 아, 와, 왜, 나... 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뭐 술잔 따라 드리고 아니 한마디만 해도 돼요? 어. 아 좆같네. 아. 어 많이 먹어. 난 갑자기 난 좀 깜짝 놀랐어. 왜요? 너 이러다 뭐 다음 욕은 막 그런 욕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욕이야? 업주 저희 개새끼 막 분위기 조창내네? 막 이제 약간 이런 욕. 응? 개새끼 지가고 싶은 거 막 이렇게 빗대갖고 막 아니. 일부러 연병하는 거 같아. 아니에요. 괜히. 괜히 너 형한테 욕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실수할까봐 괜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러지 말라고. 슬슬 올라온다. 아니야 그러지 말라고요. 오키야. 그냥 형이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야. 낄 때 껴. 아무 데나 끼지 말고. 아니 씨발 맞잖아. 술 올라왔으니까. 아니지. 넌 씨발 내가 형이야. 동생이 아니고. 친구하자며 아까. 언제? X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하고 친구 되면 진짜 씨발 진짜 좆대. 내가 이런 말까지 하기 그렇긴 한데. 진짜 당장 뒤질 새끼를 존나 많아 진짜. 어? 너랑 친구하면 안 돼, 진짜. 이거. 아니, 뭐, 그 주변에 나이 또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유, 해피 보자고 내가 친구할 순 없지. 아이, 그 새끼 죽었잖아요. 아, 이게 아직도 있어요? 해피보드? 아니 뭐 학고방 네? 학고방 저기 저 역캠 다니면서 네티 또막 존나 까고 있더라고. 아 아직도 아 해피보드 그 새끼 오랜만이네. 일명 회피보드지. 예? 회피보드. 요즘 신발 뭐 내 방에는 안 들어오고. 예. 학고 역캠 가서 존나 걔한테 내 뒷담화만 까더라고. 오죽하면 그냥 나한테 그냥 분리기가 다 들어와. 아 그래요? 아, 예, 진짜요. 이거 맞습니다. 진짜. 보드가 지금 열혈 3위 아니야 형방? 3등이어도 뒤진 지 오래됐지. 에이 그쵸. 풍한 쏘는 열혈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탈퇴해야죠. 아 그보다도 이제 풍 안 쏜다기보다도 이제 열받으라고 합방한 남편한테 가서 옆에 가서 존나게 올려. 아, 연목을하고 그러면서 큰 대결을 하면서 우리 중손들한테 발려. 그럼 제방내 방송에 따지면은 얘들아 복물광급이네. 그 정도도 안 되지 사실 따지거든요. 아 근데 나연이는 담배 진짜 몇 살 때부터 폈어? 14살 때. 아유, 문화적인 충격이네 이거. 아니 무슨 너 메이드 인 차이나야? 아예 근데 어차피 중국에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지났으니까요. 일진이었네. 예? 아니요, 저 족밥이었어, 오빠. 그럼 좀 식었네. 14살. 근데 진짜 솔직하다. 원래 보통 보면은 아니 저 20살 때부터 폈어요. 뭐 할 때 처음 뭐 사랑을 나눈 건 몇 살이야? 아 싸발 또 그런 걸 물어보네. 아니 오빠 무엇이 중요한디? 아까 뭐 20살보다는 어려. 빠르네. 아 근데 오빠 내 나이 또래 치고는 그렇게 빠른 편 아니에요. 내 또래 치고는. 26이잖아. 그래. 맞아. 지금 네 나이가 26? 예. 26이요. 그래? 근데 몇 살 때부터인데? 예? 몇 살 때? 아, 뭐가? 첫사랑이. 아, 첫사랑이. 첫사랑이요? 19. 첫사랑이야, 뭐. 19면 그 친구네. 첫사랑이 그럼 이성을 늦게 알았네. 너는 예? 너는? 아, 전 진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니, 진짜로요. 네, 첫사랑이. 네. 아, 사랑만 그렇죠. 네, 첫사랑이. 예. 그냥 차라리. 네 첫사랑은 독수리 우영재였잖아. 예? 아. 에이, 그건 아니죠. 제 첫사랑은 진짜 저보다 2살 많은 누나였어요. 아, 진짜? 당했어요, 오빠? 어? 당했어. 근데 그걸 떠나서 그건 첫사랑이고 근데 나는 원래 많이 당하는 편이야. 아, 진짜. 아 나디 밤저? 어? 오빠 나디 밤저예요? 아니. 아 나지 밤이. 나지 밤이? 아니 존나 다 이기는구나. 이기는 편이지. 멋있다. 멋있다. 그럼. 개 조신하라고. 에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제 인천 방송 예전 방송부터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야 뭐 원래 좀 여자친구 만나고 뭐 지금은 예? 지금은 지금 밤이 무섭겠죠. 아 지금은 뭔가 젖같이 꼬였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 딱 뭐냐 예. 꽉 틀어박힌 변기. 아 진짜 인생이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탑학기에 예.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아반떼 XD가 답입니다. 예? 예. 그냥 한번 진짜 대용사고 한번 나서 차 폐차시키면서 덤으로 이렇게 함께 가주면 진짜 횡령이에요. 예? 아 말씀 예. 심하시네. 아니 저도 그럴 줄 알고 사뒀는데 꿋꿋이 버티더라고요. 아 그래도 안 그래도 그건 패드립을 예? 아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 예. 아 그래 얘들아 우리 기출이나 이 새끼들이 이거 누구 없어? 납견이들? 아 오늘 뭐해? 야 나연이 나왔는데 요 나연 심장아 어 시원하게 그냥 어 그 나연이가 아니잖아. 가자. 아이 그래도요 그 나연이든 뭐 못 나연이든 예? 아유 그래도 이제 요번에 이제 만약에 진짜 막 진짜 뭐 초보 딱지 떼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진짜 얄짤 없거든요. 아 근데 좀 저 뭐 사주려고 했습니까 우리 카카? 예? 차 뭐 사주려고 아 또 길패스 뿌리시네. 아니 지금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는 거죠. 가끔 소문에 의하면은 아 제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예 예. 원래는 엑스포였어요. 예? 예? 아 진짜 예. 원래는 엑스포였어요. 아니 각각 미치셨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아 얘가 좀 운전도 뭐하고 좀 뭐하고 했는데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원래 중고차는 생각 안 하고 아 좀 코나급으로 갔으면 예? 아 코나가 그나마 좀 맞아요. 그나마 SUV인데 예, SUV고 한데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운전 근데 코나는 죽어도 안 탄다 그러고 지금 그나마 합의 본 게 그냥 G70 풀옵션. 예? 아니 진짜로 예. 딱 한마디만 할게 형 예, 진짜 예. 정신 차리라고 해라. 예? 진짜로. 아. 아니,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한데, 예. 그냥, 변승, 모든 게임이든지, 예. 콜싸움을 치는 무슨 그런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 게임이든지 변승. 예. 진짜 차 처음엔 6개월 동안은 진짜 딸기는 석 달, 6개월 동안 좋은 거 주면 안 돼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잘 버티면은 그때 가서 새 차를 사주는 게 맞는 거지. 아, 그쵸. 예. 그건 맞죠. 그건 아니야, 진짜. 예? 진짜. 근짜 집여사 또 탄생함과 동시에, 근데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예. 아반떼 XD 사주시면서 졸업할 때까지는 재윤이 태우고 다니지 마라. 어? 아, 당연히. 예, 네, 혼자 타잖아. 재윤이는 뭐 태우고 다니죠. 예, 네, 그쵸. 이런 조건으로 이제 해가지고, 예, 네, 그렇게 해야죠. 네. 진짜 그건 아니고. 아 그래요. 방송이건 뭐건 떠나서 예. 제시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아껴야지 지금 열심히 야 너 물 들어올 때 아껴야지. 예. 내가 봤을 땐 너도 50원던데. 어? 이 50원대라니 나나 50원던지 이 새끼야. 아 근데 거루형보다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건 맞죠.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이제 저도 50원도 못 가는데 이제 나하고 좀 다른 거죠 케이스가. 네 이쪽은 이제 당뇨고 저는 이제 고지혈증인데. 아니 당뇨는 고지혈증이란 거고 다 있어요. 예 네, 진짜로 에? 다 있죠. 아, 그럼 당뇨는. 나랑 그냥 같이 그냥 함께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되겠긴 하겠네요. 네, 어차피 나온 순도 있어 가는 순도 없다고. 뭐 인생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응. 내가 두쪽 양쪽에다가 향을 뽑아줄게. 아무튼 아 얘들아 좀 한 잔 좀 하자. 그렇지 그렇지. 오늘 좀 술 맛 좋아서 좀 마시고 싶고 한데. 아 홀상아 한 잔 하자. 저 새끼는 씨 그래. 요즘 미우 안 나와서 요즘 풍 안 쏘는 거야? 어?
미호 엄마 어저께 만났더니 손절 분위기던데. 아 누구랑요? 네. 형님이랑? 아니 저랑 이제 새 출발 분위기고. 예. 예. 아유 우리 카카오는 뭐 그냥 뭐 민지한테 밀려서 그런지. 예. 얘가 다시는 그냥 뭐 그냥 뭐 손절 분위기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아 근데 미우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 왜냐하면 그때 뭐 페피디 결혼식 전에 뭐 연락 왔더라고요. 오빠 결혼식 오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러길래 그냥 아 근데 저야 뭐 주변에 막 애들 막 있고 하니까 막 미우를 못 챙겼죠. 아 근데 페피디 결혼식 때 미우한테 연락 갔대요? 걔는 그래도 은근슬쩍 이런저런 공방 많이 나가서 페피디랑 그런 연이 페피디 있겠죠. 페피디 시발새끼네. 나한테 예? 전화 안 한 거 보니까. 아 걔는 진짜 내가 개새끼였네 진짜. 거기 왜 갔나 싶긴 하네요. 아 그게 하네요. 진짜 웬 줄 아세요? 예. 그냥 여러 BJ들 많을 때 그냥 형님이 오면은 그래도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아니 사이 안 좋은 애들이 없는데 왜. 예? 아 그건 형님 생각이죠. 예? 아 얘들아 좀 한 근데 형님 진짜 아니 방송 그건 맞죠? 아 근데 형님 방송 분위기 진짜 이 정도입니까? 아이 아무리 뭐 요구하고 메아리 쳐도 안 터지네요 형님. 예? 출석표 펼쳐 보겠습니다. 예? 아이구야 진짜 막 너무 마시고 싶은데 예? 출석표 펼쳐야죠. 뭐 있나요? 아 조이광아 좀 쏴! 아이 좀 시골에 좀 양심 좀 있고 하면은 얘들아 왜 이래? 어? 좀 나도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거루 형도 나한텐 필요해. 어 필요한 사람이야. 응? 욕받이. 예. 네. 아이 그렇지. 욕받이 나가고 그런 일 돼서 얘들아. 응? 아 가운데 이렇게 하면 팬 없냐? 아 없어 얘들아 없어 자꾸 그 왜 그런 말 해? 제 팬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왔다 아, 우리 방송신지고 그래 야 유독하 한잔하자 형 이렇게 지금 막 고전하고 있는데 이래서 면 좀 세워주고 그래야지 어? 유독하 이렇게 좀 한잔하자 아, 술맛 좋다. 아, 근데 게스트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예? 누가 오는지 참. 아, 3시 전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올게 됐는데요. 아, 얘도 12시 전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아니, 근데 BJ들은 왜 씨발 약속 시간을 하면 시간을 안 지키는 거야. 주제 방송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풍선 터지고 있는데 방송 끄고서 올 수는 없잖아. 예, 그렇죠. 그건 유독하게 방송 노하게 겁나서 장사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영업 통제란 뭐 해? 아니 그럼 잠깐 늦는다고 약속을 늦는다고 얘기를 하던데. 당연히 우리 업계에서는 서로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거지. 그래? 장사 존나 잘 되고 있는데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약속 하는 놈이 있어. 예? 누구요? 예? 누구요? 다우닝이요. 예? 네. 아 예. 제 마인드가 예. 내가 솔직히 이런 말까지 하기 좀 그런데 예. 너만 빼고 다 돼 이런 마인드라서 예. 예. 솔직히 서운하죠 솔직히. 제일 열받는 거거든요 너만 빼고 다 돼가. 너만 안 돼. 예 이거거든요. 얘들아 내가 페포강 가르쳐 줄까? 지코 나한테 약속 시간 어겨갖고 죽을 뻔했어. 언제요? 아 개새끼가 허세부리네. 어? 예? 아, 허세부리요. 아니. 뭐 언제 죽을 뻔해? 아이고 그런 얘기는 방송이다 하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야 과자나 까먹고 있어 옆에서 씨발 그 족발 소리 하지 말고 좀. 너는 왜 내가 지코한테 뭐라고 하면 자꾸 껴? 아니 씨발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 그러니까 말 X같이 하네. 어? 네가 씨발 뭐 진짜 나한테 얘기해. 여 쳐다보고 얘기하지 말고. 아니 아무튼 뭐 오빠 잠깐만 그러니까 약속 어? 시간을 잘 지켜. 어떻게 하게? 물 좀 빼고 올게. 아! 물 빼고 온다고? 샀어?
아, 싸야 돼. 아, 예. 싸야 된다고. 싸러 갔다 올게요. 해결하고 와. 아, 근데 누가 오죠? 누가, 예? 누가 오죠? 아, 이제 금방 올 거예요. 예? 금방 올 거예요. 혹시 형도 누구인지 아직까지도 몰라. 몰라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런데 참 우울한 아니죠? 예? 우울한 아니죠? 아, 그럼 방송 던지는 거죠. 아, 예, 진짜. 예? 칼칼해서 절대 진짜 제 뒤통수에 비수 꽂는 겁니다. 아, 가만 보면 니네들은 다른 BJ 씹으면서 올라가는 거야. 예? 아, 진짜로. 에이, 그건 벌써 지금 인자에서 BJ가 몇 명이 나왔냐? 그러시지 에이. 않을 거라 믿습니다, 진짜. 예. 그건 아니죠. 아니, 왜 원래 예전에 오나였으면 뭐 형님 방송 1, 3발 아니었습니까? 예? 아, 아. 예? 아, 2, 3발 했다가 예? 다, 뭐 민심 조치고 좆댔죠. 예. 야, 좆내 밀어도 안 돼요. 네. 그러게요. 아니, 오나가 애는 참 좋은 애인데. 아니, 근데 진짜 카카도 그렇게 밀어봤지 않습니까? 예. 카카 느낌은 어때요, 진짜? 그러게요. 그냥 좀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여자 심고노? 아, 네, 예. 네, 예. 그건 맞죠. 네, 예, 그냥 예. 좀 너무. 아니, 진짜, 이건 맞죠. 왜냐면, 아, 예. 존내 밀어도 안 돼요. 한 대로 죽었다 깨려도 안 되거든요. 아, 좀, 왜? 이런 시부랄, 이거 누구 뭐 죽자르는 건지. 한 단씩 목점에. 아니, 한 단인데 이거는 아니지. 음악없이 멀다. 아이, 아, 이 새끼가. 에이, 그래요. 뭐, 진하게 한잔 하자고. 진하게. 아, 진하게. 먹을 거면 먹고 말고. 아, 그거는 너의 맞는 거예요. 그거 좀 타야지. 그거는. 그냥은 또 안 되고. 어이, 너무 많이 타요. 야, 내 거 줄여다 마자. 그 얼음 타고 있으니까 그냥 시켜 춤을라는 건지. 근데 내가 너까지 신경 써야 돼? 어? 에이,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 잘 챙기고 해야죠. 예? 저 새끼 내 뒤통수에도 언제 칼 꼽을 새끼인지 몰라갖고. 아, 그래요? 아이, 그럼 항상 간담이 서늘해. 간담과 다니면서. 아, 근데 그것도 그럴 것 같네요. 항상 예? 길을 몇 번씩 돌아봐. 애들 시켜서 그냥 칼 꼽을까봐 그냥. 맞잖아, 얘들아, 진짜. 아, 근데 진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진짜 좀 약간 불안불안하고 좀 약간 그렇긴 하거든요. 아유, 예? 그냥 한창 진짜 긴장하면서 예. 가끔은 막 그냥 이 새끼가 막 그냥 나 잘 때 그냥 예. 나 얘 때문에 내가 가위도 눌려봤어. 아, 그 정도로요? 아유, 그냥 씨발 악마가 따로 없어. 이 새끼 인형만 소해주면 씨발 이거 그냥 바로 그냥 개새끼 그냥 이러면서 찌르 새끼야 그냥. 아유, 아유 근데 같은 동업자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예. 적과의 동침. 아. 아유, 좀 말씀 너무 심하다. 우리 아이폰한테 왜 동업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아, 그거 그게 되게 솔직하게 말할까? 예예예. 예, 예. 옷이 먼더니까. 예. 형 7월 11일 날 끝난다고 했잖아. 예. 조만간에 좀 예. 홈사자랑 형이랑 예. 중대 발표할 수도 있어. 아. 아, 이건 좀 너무. 그게 할 소리야! 이런 쌍놈이군! 아니, 그냥 무슨 말이야. 아니, 얘기지. 이런 개새끼가. 아, 근데 형님 이런 거 보니까 좀 홍사자 좀 되게 사랑하시네요. 그래요? 예? 아직까지는 아니지. 청첩장 강요 가면 와라. 청첩장이라니. 아니, 나 세장가 가려고 나는. 아이, 그쵸? 우리 형님, 아이, 그럼 누나 간다고 안 했잖아. 예. 어디서 이 씨. 일단 네 향, 향 먼저 피우고. 아이, 그건 맞지 아니지. 그냥 저 새끼 씨발, 그냥 눈 동그랗게 뜨고 살아야겠네, 이거. 응?
아하. 아니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만 한데 그 홈사자 그 형수님도 딱 보면은 좀 한 365일 한 364일은 그래도 좀 약간 울상이시던데. 예? 아, 그건 맞죠, 그쵸? 울상이 아니라 원래. 아니 나 웃는 얼굴을 못 봤는데요. 웃지를 않아. 아 그래요? 딴 것 때문에 운동할 때도 그냥 표정이야. 예. 예. 그냥 천천히, 적당히, 좀 더 빨리, 딱 세 발이야. 근데 나랑 둘이 있을 땐 잘 웃더라고. 그럴 수 있죠, 형님. 예. 휴지나 좀 줘봐, 저기. 똥수까지 했지? 저 뒤에, 저 뒤에. 거기장 흐르. 근데 너는 왜 제주도 한 번 한 번도 나한테 인사 안 시켜줬냐? 너를 못 믿어서. 하긴 거래형이야. 그 전 적이 있죠. 알지? 이 새끼도 어떻게 보면 히트 둘둘 개새끼예요. 아, 나 진짜 나는 아니 제가 조만간 같이 방송을 하면은 그래 내가 걸려서 한번 젖댔잖아 뭐. 아니 진짜 걔랑 한번 진짜 셋이 방송하고 싶어요. 아! 아 진짜로. 그래 마누라 도끼를 그 쫓아와. 아니 나는 걔는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나오는 애라. 아 나도 네?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그거는 진짜 우리 마누라 생각해서 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우리 마누라가 존나 많이 맞았거든. 하도 사정사정해서. 하도 구랄 많이 쳐가지고 나중에 우리 마누라가 그러더라고. 이 개새끼야 너 생각하면 씨발 끝까지 박살낼 건데 그냥 봐줬어. 응? 인생 불쌍해서. 나는 그래도 이 형이 상남자인 줄 알았거든. 에이 상남자는 아니죠. 주특기가 뭔지 아냐? 뭐요? 태권도가 아냐. 그럼 뭐요? 주특기가 이 양반은 네. 절이야 절. 무릎꿇기 씨발 대마왕. 니가 시켰잖아 식당아. 얼마나 끌어. 아 그래요? 아니 마누라한테도 씨발 끌었어 진짜. 그때 한번 봐달라고. 아니 진짜 여러분들 뭐 이런 말까지 하긴 그렇긴 한데 그러면서 이 씨팽이 나한테도 뭐 맨날 그따구 소리 하면서 한 5시 6시면 되면 형 전화 와서 뭐해? 응 나가봐. 나 지금 자려고. 나와봐. 나가면 씨발 어느 역캠이 딱 옆에 있어. 아 역시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싫어? 그럼 나 있는 그대로 여기서 다 깐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래 물어보면은... 다 얘기해. 다 시원하게. 근데... 누구 있어 물어봐 안 물어봐. 아니 내가 말이야 그냥 내가 끝까지 들어봐. 그래가지고 난 처음에 씨발 야 무슨 뭐 애인이야? 막 이러고 역캠이래. 그래서 근데 씨발 왜 역캠은 왜? 근데 애인이 다 역캠이었잖아요. 아니야 여친이 네? 아니었어. 그건 확실해. 여친이 그래요?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한번 얘 한번 도와주고 싶기는 한데 안 예. 안타까워서는 그런 마음. 어? 근데 결국 근데 역캠 아무리 뭐 밀어줘도 안 된다. 아니 종착역은 지코더라고. 예? 종착역은 지코더라고. 아이 저야 먹고 싶기 쉽죠 진짜로. 아니 진짜로 예, 저야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나는 역캠 딱 사귀어 본 거 두 명이야. 어? 두 명. 아 지금도 있잖아. 지금 없다는 걸 내가 다 건다. 진짜로 없어. 너 이 씹새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형이 방송은 안 나갈라. 아니야. 아무튼 너희 씹새끼라. 아니. 아무튼 너희 개새끼. 개새끼. 아니 어제 나와. 아니 그저께 여캠이랑 같이 있다 나한테 뭐 둘이 전화했잖아. 어 그건 맞아. 아 그러니까 나한테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야?
혼, 또 나한테도 외쳐놔야 돼. 그러니까 그 딱 봤을 때 전화 말투가 뭔지 알아요? 뭔지 휘직 되면서 아, 나 얘랑 지금까지 같이 술 먹고 있다? 나연이 일로 와. 어, 나연아 일로 와. 야, 이제 진짜 이제 좀 여러분들 나연이 위주로 가자. 애들이 이제 나연이한테 미안하다고. 요 하나뿐이 없는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신데렐라인데. 아, 진짜로. 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 진짜로 여러분들. 너? 쟤 안 갔냐 이 집? 나연아. 예? 근데 너 며칠 사이에 무슨 뭐 미대에다 보톡스 바렸어? 더 커진 것 같아. 아, 미대예요? 어. 아, 안 맞았죠. 아니, 손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아니, 옷 좀 올리려고. 올리려고. 예. 안 갔냐고. 아, 근데 형님 그거 성희롱 아닙니까? 아니, 얘 좀 이렇게 어렵고 친하니까. 아, 아 근데 아까부터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많은 거. 아, 아이, 우리 NI 형님께서. 아이고. 아, 우리 하나뿐인 거 어렵게. 두 번. 야, 세 개. 세 개. 우리 또 NI 형님도 제 기사워 준다고 또 우리. 형님이 또 큰손이에요. 아, 시원하게 한잔합시다. 아, 간만에 아, 또 역시 우리 나연이가 보물이에요. 아이, 그건 맞죠. 아, 진짜 너 없기 전, 너 있기 전까지는 아이 그냥 생으로 마셨어. 나연이 오니까 그래도 그나마. 아,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에라이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예, 형님 덕에 지금 또 기술 사네요. 어, 왜? 응? 왜? 어? 뭘 꼬라봐? 어? 첫째 번째 자꾸 또 예. 새로운 역행은 누구냐? 야. 아, 아 왔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